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은 종목 상담 시간 가지고 있죠. 자, 9월 9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전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최대 몇 년 만에 최대라 그랬습니까? 뉴스에서 정확하게 지금 몇 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7,700억 규모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지금 거의 1조 한 7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거든요. 3일 따지자면 1조 뭐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닥터K가 비교적 하락장이고 반등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100% 매수를 하자 했던 현금 비중 말고 포트폴리오에 주식 100% 하자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오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계속 사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닥터K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숟가락 기법이라고, 자,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에 살짝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법인데, 농담 비슷하게 숟가락 기법이라 그럽니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밥통을 드러내고 있는데 숟가락 갖다 대봤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 철수, 자, 100% 현금 비중 100%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그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월요일날 대보면 알 겁니다. 월요일이나 다음주에 상당한 흔들림 예상되고, 자, 조금 수익 더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결정은 저는 내렸습니다. 자, 월요일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여기 지지권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매수세도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크게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의 아주 큰 부분이 바이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최근에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수에 의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다 봤을 때 그게 진짜 매수세는 좀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지지권이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다 깨졌어요.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닥터케이 맨날 이야기하는 20일 이평선도 어저께 지키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툭 쳐졌다가 다행히 조금 끌어올렸으나 야간시장에서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자, 야간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자, 미국시장 먼저 한번 체크하고요. 자, 미국시장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0.32% 또 추가 하락. 그나마 20일을 지켜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올라가지는 못해요, 좀처럼. 자, 나스닥도 마이너스 0.25. 나스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밑에 60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자, 올라가다 밀려버렸어요. 그죠? 갭 하락했으나 다시 땡겼고 다시 밀려버리고 20일에. 자, 전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판 붙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기 미국의 무조건 국익 위주로 해서 모든 나라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캐나다하고도 지금 나프타 협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캐나다 너거 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유럽하고도 한판 붙었죠. 유럽은 그러면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그러나 뭐 융커입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또 마무리 좀 지었긴 했습니다만, 주된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하고 한판 붙어가 이기긴 합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무역 적자 규모 마이너스, 그러니까 7% 이상 9% 이상 더 늘었다는 뉴스를 봤고요. 그 분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때린 거 같이 보복 관세 날라오니까 미국도 결코 보복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적자가 또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치킨 게임에 가깝게 일단은 미국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전 세계가 흔들리고, 아르헨티나 뭐 페루 남아공 등등등 해가지고 환율들이 폭등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여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바닥권에서 그래도 반등 시도가 잘 나오고 있었길래 닥터K도 한100% 현금 비중으로 계속 아 주식 비중으로 갔었는데 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다 생각했는가 하면 그거 하기 전에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전일 야간장 체크해봐야죠. 야간장에서 거의 1포인트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32% 선물 하락했고요. 외국계 야 이거 좀큰 거거든요. 2144계약 던졌어요. 내일 저점 깨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이것이 지금 약 선물인 옵션인데 등 가격이 지금 27% 올랐고 자, 30% 자, 이것이 옵션도 지금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고 자, 닥터K가 장중에 그나마 여기까지 지킬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매수 사인도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됐을 때. 왜? 반등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땐 7천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쯤에 요 정도 상황에서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다 괜찮았으니까 자, 그만 했거든요. 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추가로 한번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일부 들어갔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는데 자 현대건설을 매도하는데 치중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추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시장 딱 깨진 거 보고 여기서 다 던져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 없죠. 여기 먹었으니까 많이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대로 처음부터 또 같이 따라갔던 분들은 누적 보너스고요. 뒤늦게 이제 좀 참여하셔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일부만 가지고 계셨던 분은 조금 손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 손실보다 월요일 날 후폭풍이 훨씬 클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야, 남북 경협이 강하긴 강합니다. 그죠? 당분간 남북 경협 이야기가 하기 싫어지네. 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됐고요. 남북 경협이 나빠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이 깨집니다. 닷던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닷던절을 여기 야 밑에 저점 깨지면 20일도 깨지고 음봉이었거든요. 일단 닷던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7천억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외국인 돌 올리네요. 돌 올립니다. 그러나 장 마감에 여기 밑으로 다시 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꺾이거든요. 밑으로 붕더 빠졌다면 이제 이것이 여기 밑으로 처저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내일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뭐가 좋아가지고 갭 상승하겠습니까? 그죠? 야, 야간 선물에도 벌써 빠졌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잘 대응을 했을 텐데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은 뭐100% 던져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안 듣는 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 참고로만 하셔야 되고, 본인 책임하에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망해서 던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여기 계신 뭐, 생각대로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플러스 나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동님 반갑습니다. 보성녹차님, 반갑습니다. 영주님도 반갑고요. 자,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채팅방 팀원들은 일단 위험 상황에서 빠져났으니까 그죠? 마음이 홀가분하다. 우린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지켜보다가 폭탄 세일할 때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 왔냐? 야, 양이가 많이 아픈가 보다. 빠질 애가 아닌데. 자, 종목, 동아 에스트 들어왔으니까 해보죠. 월요일 장 초반에 쌈바 던진 게 나을까요? 상 보세요, 상황. 일단 저는 다 던졌어요, 지금. 전부 다 던졌습니다. 포트폴리오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던졌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쌈바 어디서 사셨어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자, 저는 여기 임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남겨놓으시고요. 언제 사시는지도 남겨놓으시고. 자, 느낌 이상해요. 폭락 나올 것 같아, 폭락. 안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폭락을 피하려고 다 던졌어, 일단. 11만 2천원. 야. 옥? 연세도 있으신데, 옥? 이러면 좀 그럴지 몰라도 제가 좀 애칭으로 그렇게 부를게요. 그냥 재밌잖아요. 옥? 있잖아요. 이거 던지지, 왜. 좀 손실봐도 안 던졌어요. 원료를 만약에 팍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서. 아, 고승건님. 예, 반갑습니다. 쌈바 45만원. 우리하고 같이 발맞춰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하네. 월요일날 상황 좀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어차피 방송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크게 대박, 박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밑에 워낙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다 들고 있기 싫었습니다. 그냥 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도 별 차이 없었어요. 던지기 전하고. 왜? 그 밑에서 시장이 박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 이렇게 안 되고, 밑으로 여기 갔다가 헤딩하고 밑으로 속된 표현 좀 쓸게. 박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속된 표현 써야 돼요. 그런 거는. 왜? 머리에 팍팍 들어오거든. 그래야. 잘못하면 박살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2200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00 가요, 2000. 2040인가 나옵니다. 여기 목표치 치면 여기 딱 하면 2040인가 2070인가 나와요. 그래서 뭐 당장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어디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 반복되지만 여기는 그럼 왜 마음 편하게 했는데, 아, 외국 애들이 자꾸 사니까 그거 믿고 들어갔다고요.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걔들이 밥통 뺀다고요. 나 숟가락 빼겠습니다. 금요일 나노스 남기고 다 던졌다. 네. 방송 듣고 계셨죠? 나노스가 조금 올랐던가 그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한국 항공우주는 뭐 모르겠어요. 그 저번에 보니까 썩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건 잘 일단 자 그래서 계속 해보죠. 동화 ST 뭐 하는 회사입니까? 볼게요. 이거 그거 하는 회사입니까? 바카스 그 만든 회사 내나 그 회사인 것 같은데 그죠?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 설립 그죠? 우리 잠깐 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주 회사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모양이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 같지는 우려할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 외국인도 좀 최근에 쭉 들어오고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불안해요. 저는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이런 기분 1년 반만 처음이거든요. 찝찝해요. 그러면 뭐가 터져요? 제 예감이 제법 잘 맞거든요.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마는 게 낫지. 시장 박살나면 여러분들 엄청난 고통 속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자꾸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배양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 설명 안 했나? 근데 처음이긴 처음이네. 근데 모양이 너무 비슷하네. 다른 종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부시지? 아, 눈 아파. 자, 그래서 지금 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본인이 산 가격은 11만 2천원 4월이면 이건 한것 같네. 옛날에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것 같네. 그죠? 안녕하세요. 여기 인근에서 했으면 진짜 잘못했다고 제가 억소 혼내는 거 기억이 나는 것 같네. 왜냐면 추세는 똑같거든. 근데 왜 동화 ST가 기억이 안 나지? 한번 했죠? 옥? 여기 인근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추세 다 깨졌는데 샀다고 저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닌가? 모양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 거 좋아요. 돌파한 거 좋고 본인이 11만 2천 원이니까 여기를 딱 가면 11만 근처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거든요. 갈수 있어 보이는데 장이 흔들흔들할 때 여기는 안 깨야 돼요. 밑에 이평선 보이시죠? 자, 정리해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기를 안 깨야 되고 여기가 일단 목표치일 겁니다. 11만 원 가도 튕겨 내려올 거예요. 그때 갈 때는 강하게 상선 이렇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조정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그러다가 빵 치고 가야 11만 4천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이걸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한 번만에 잘못갈 수도 있어. 두번 이렇게 세번 하다가 강하게 뚫고 가면 좋은데 장이 안 좋아요. 장이. 그럼 이게 뭐 특별한 좋은 게 있다고 혼자서 가겠습니까? 그죠? 박항서 감독 때문에 박하스가 지금 좀 난리가 났다는데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월요일날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21선이 깨지면 안 좋다. 정리되셨죠? 21선이 깨지면 문제 있다. 여기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 그것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까 뭐 자기가 괜찮아 보인다니까 그냥 그죠? 한국 항공 우주도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글로벌 여기서 추천했으면 깨질 때 던지라 그래야죠. 닥터캔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 들었죠? 다 던져, 다 던져 하는 거 들었죠? 욕을 들어먹더라도 그래야 돼요. 여기 깨지면 던지라 그래야지. 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돈 받았어요? 아니면 뭐 투자 클럽이니까 뭐 무료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던져라 그래야 돼요. 잠시만요. 안경 좀 바꿔 낄게요. 눈 되게 아픕니다.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요. 눈이 되게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쌈바 45만원이라 하셨는데, 45만원은 크게 심하게 훼손하겠습니까만, 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박 밀리면 적당히 한번 쏘나기는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뭐, 50만원 이상도 보고 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피할랍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전일 뭐, 외국계 매도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피하고 싶어요. 태풍이 들이닥치면 초과 상관이 다 날라갑니다. 싫어요. 그냥 비 조금 맞고 말랍니다. 자, 나노수도 이야기하셨고 한국 항공우주를 먼저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잠깐 보면 한국 항공우주 9월달에 몰빵치고 싶다고요? 9월 말 몰빵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몰빵 칠 자리 아닙니다. 위에 아직까지 저항 많이 남았어요. 스트레이트로 가서 그렇지. 하려면 적어도 진짜 빨리 할 자신 있으면. 근데 이게 아니에요. 나쁘단 게 아니라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몰빵 치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치고 말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나노스. 나눠서 괜찮았던, 야, 욕날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옷이라니까 왜안 옷인데요? 디처 규, 야, 이노씨, 이노씨인지 뭐, 이노님. 채팅방에서 뭐 바빠요? 지금도 방송만 잘 들으시구만. 뭐, 안 해도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같은 팀으로 있고 싶다니까요. 야, 제가 이렇게 구애를 한 적도 잘 없어요, 진짜.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팀으로 같이 있고 싶다니까. 그럼 시너지가 있잖아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지. 자, 여기 야 뚫었으니까 좋아요. 야, 잘하신다니까. 그럼 분봉 한 여기 정도 만 400원 정도나
여기 전저점 여기 만 원대 정도 깨지면 적당히 정리하면 뭐 되겠네요, 그죠? 장이 이게 뭡니까? 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삼성전기 본사했다. 삼성전기가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카메라 모듈용, 그죠? 카메라 모듈이 요새 자 카메라 4개를 박내, 5개를 박내 지금 핸드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적자는 뭐 지속, 매출 증가했으나 근데 왜 올라갑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란가? 그런 이슈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적당하게 이제 밀리는 거 보이면 착신 해가지고 슬슬 넣으면 되겠네요. 예, 아 좀 하셔. 내가 보니까 매매 좀 한다니까. 이거 사실 홀딩하는 것도 안 쉽거든. 근데 홀딩할 만하잖아, 약간. 근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땐 뭐 적당히 끊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본인 남들 판단이 있었겠죠. 잡춘데 차트만 좋다. 아. 근데 그 차트 좋은 거 알고 들어가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은 버티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솔직히. 근데 여기서 샀다든가 그랬죠. 그러니까 개별주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금요일에 바빠서 주식창도 못 보고 매도도 못했는데 불안하다. 정혜님 아프다 그랬죠. 몸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뭐 갖고 있어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우리 포트폴리오 정도 갖고 있고 삼성전기는 본인이 알아서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저는 지우한테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것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남겨놔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다 했네요 그러면, 그죠? 지금 다 했어요. 다 했고 방송 한 30분 돼가네요. 삼전 얼마 전에 샀다. 쌈바. 삼전은 삼성전기 말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말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말하는 것. 삼성전기 저번에 15만 2천원인가 갖고 있다. 16만 얼마인가? 삼성전기예요. 단가하고 남겨보십시오. 쌈바야. 단가 비슷할 거고. 쌈바하고 두 개 그러면, 전부 다 단가 남겨보십시오. 하이닉스를 정혜님 가지고 계셨구나. 제가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약 올리는 거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우 선수도 여기 들어갔다 했을 때 내가 별론데 약간 붕붕 빼고 들어갔냐? 그 다음날 박살났어요. 근데 다행히 잘 따라 들어가가지고 웬만큼 많이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닥터케이 방송 들었던 분 아시겠지만 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끊고 나와. 그럼 손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거의 보합 내지는 약간 플러스를 끝냈을 겁니다. 이야, 이거 맞춘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지감을 하고 여기서 스톱하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라 그러니까. 야. 아, 무료방에서 들어가 물렸다. 16만원. 삼성전기. 그래. 손실주인 거 알고 있어요. 삼성전기. 무료방. 근데 무료방이라도 언제 뭐 여기서 물린 겁니까? 어디 여기서 물 뭐 최근에는 저하고 같이 왔으니까 무료방 해봐야 뭐 여기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 맞아요? 7월달이다 7, 8월이다 7월달이다 맞아요? 몇 달 됐다 그럼 여기네, 그죠? 여기면 이런 거 은봉 떨어질 때 던져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이런 거 떨어질 때 다 던져야 돼. 이런 거 쭉 빠졌잖아. 여기 왔으면 적당하니 여기 은봉 보이고 하면 적당하니 하겠어. 여기 올라갈 수도 있었으니까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어저께 같은 날 다 던져야 돼요.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러나 크게 또 뭐 낙망할 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워낙 뭐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시장 상황만 나쁘지 않았으면 여기 매수하자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15만원대 분명히 이야기도 했고 시장이 너무 나빠서 뭐 매수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만 깨면 큰 걱정 없지 않을까. 15만 1000원, 그죠?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여기 전고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가는 겁니다. SDI처럼 이렇게 정고점 이렇게 뛰어넘어야 아 이제 좀 더 갈란가 보다. 그러니까 아, 삼성전기도 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장이 안 좋아진 데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IT가 전기전자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조정받을 자리에서 좀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 장 상황이 이제 문제인 거죠. 어저께 장에 뭐 외국인이 뭐 몇 년 최고 규모로 때리 패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김여사님도 듣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예, 7월 20일 날. 7월 20일 날 그 가격이 없는데요. 7월 20 며칠이겠지. 아니면 가피든지. 7월 26일 정도 되겠네. 쌈바 좀 전에 이야기 드렸고요. 쌈바도 당장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2만원대 사서 15만원 팔았다. 이게 강력하거든요. 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삼성전기 괜찮은 회사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는 하지 마세요. 아,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다. 깨면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전 가기에. 안 깨면 가기가 훨씬 좋고요. 팡 깨면 여기처럼 팡 깨면 첫 번째는 리바운드 강하게 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박스권 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 13만 6천원과 15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하고 달라요 또. 근데 스트레이트로 너무 전고점 때까지 다이렉트로 갔기 때문에 여기 지킬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외국계 기관 다 매도세 놓았네요. 저는. 하이닉스가 무료방에서 올렸다? 그런 겁니까? 아, 모르겠고요. 자, 자, 삼성전기 자체는 괜찮은데 시장이 너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십시오 일단. 나노메딕스 매수단가 1300원. 언제쯤 사셨어요? 그거 좀 남겨주시고요. 나노메딕스. 1300원? 와, 전금 100%죠. 오염 정화 소방산업. 인도네시아.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것도 바이오에 넣어주는 겁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거 그것도 잘 아시겠죠. 나노 노르몽 님도 셀트리온 주주 아니십니까? 맞죠? 이거 바이오 맞아요? 맞으면 맞다 해주세요. 저부터 잘 아실 거니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일단. 월봉 지지권 맞아요, 일단. 분할로 가고 있다. 개살구님, 반갑습니다. 개살구라니까 웃긴다, 저거. 다른 분 아이디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양이면 아이디 조금 긍정적이고 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은데 저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 방송 듣는다고 제가 그까지 관여는 못합니다. 그죠? 길게 갈 분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과일 같은 것 중에서 최고 비싼 걸로 하십시오. 그럼 개살구 말고 한라봉 이런 거 그게 최고 비쌉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83,000원. 아까 월봉의 지지권이었어요. 83,000원만 안 깨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이제 겨우 돌리내려고는 합니다. 강아지 이름이다.
이제 겨우 돌려내고는 있는데, 자, 바이오주 맞다 안 맞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는 이 종목에 대해 잘 몰라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린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60일, 120일, 아 240일, 120일 다 했으니까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60일 잘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다시 눌림목 줄 때 60일, 20일 안 깨야 되고, 돌파할 땐 강하게 해야 되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내일이라도 여기 20일 깨지면 그냥 적당히 털고 나오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중장기를 꼭 들고 이제 매수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들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8,300원 안 깨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이오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중장기로 쭉 들고 가고 싶으면, 뭐 가고 싶으면 20일 안 깨면 더 좋겠고요. 적어도 8,400원 안 깨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깨지면 추세, 완전 하락 추세 다시 전환이기 때문에 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할로 모아간다. 분할로 모아가기는 아까 월봉이 지지권이긴 하니까 그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별로 없고, 매수세, 기관 외국 매수세도 별로 없어요. 자, 나노 메딕스까지 했고요. 자, 다른 분 없으시면 한 5분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같이 또 하고 계시네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하십시오. 무료방송 닥터K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NS 좀 날려주시고요.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무료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